우리는 한때 록 발라드에 살았다 싶고 15위 공개합니다. 90년대 꽃미남 터미네이터. 이번 특종의 주인공은 최근 제2의 전성기를 맞은 분입니다. M본부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결성된 프로젝트 그룹 MSG 워너비의 멤버 김정민 씨입니다. 정민 씨를 빼놓고 얘기할 뻔했네. 뭐 예능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셨지만 연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연기 잘하시죠. 최근 젊은 세대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수인 걸 재조명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배우, 아들 부자, 사랑꾼 남편 등 다양한 소식으로 가진 김정민 씨는 사실은요, 이전에 락 발라드계의 황제라고 불렸을 만큼 아주 어마어마한 제1의 전성기를 보여 계신 가수십니다. 이분은 냈다 하면 다 1위였어. 김정민이 부릅니다. 슬픈 언약식. 사실 김정민 씨 등장 이전까지는 이 좌구로 락커라고 하면 치렁치렁한 긴 머리에 가죽 재킷이 하드한 이미지를 떠올렸는데요. 김정민 씨는 이와 반대되는 스타일로 어필, 짧게 잘라 이 무스로 스타일링한 머리에 깔끔하게 잘생긴 외모를 자랑했고요. 이 핏대를 세워가면서 샤우팅, 이 목을 긁는 듯한 스크래치 창법을 유행시켰습니다. 근데 이 김정민 씨 노래를 하고 나면 칼로리가 소모되는 것 같은 느낌. 너무 몸이 힘들어. 목이 약간 쉬어. 목도 쉬고. 저렇게 하려면 온몸을 다 써야 돼. 이게 흡수하게 막 온몸 쥐어짜니까. 쥐어짜야 돼. 근데 김정민 씨 노래는 그 당시에는 남자들은 정말 다 좋아했기 때문에 전주만 나오면 일단 같이 좋아할 준비가 된다 그럴까? 아, 편곡이 너무 좋았어요. 네. 네. 현악기 종류 나오네. 자, 김정민 씨는 독보적인 매력을 뿜뿜하며 여심을 제대로 스티어. 구름 같은 소녀 밴드를 몰고 다니며 K본부 가요 프로그램 가요톱10에서 5주 연속 1위. 각종 시상식에서 올해의 가수상, 10대 가수상 수상. 이후 노래만 나왔다 하면 대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슬픈 언약식의 대성공 이후에도 후속곡 마지막 약속과 1년 뒤 1996년에 발매한 3집의 애인 무한지혜까지 연이어 흥행. 아, 근데 저도 놀라운 게 이게 사실 막 타이트하게 어떤 곡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들리면 따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만 사전으로 나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목까지는 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게 한 소절만 나오면 노래는 다 기억나요. 그러니까.